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방법. 큰 잎과 멋진 괴근을 가진 관엽식물 알로카시아는 텍사모, 천남성과에 속하는 큰 토란 속의 식물을 모두 총칭하여 부르는 명칭인데요. 세계적으로 대략 80여 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열대 지방인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호주와 아시아에서도 자생하고 있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식물로 독특한 패턴과 여러 색상의 큰 잎이 특징입니다. 알로카시아는 토란 속 식물이지만 뽑아서 음식을 해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식 재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의 공기 정화 식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린 구근의 경우 토란과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괴근이 멋지게 뻗은 대품의 경우 가격이 있어 보이지만 특이한 품종만 아니라면 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금액으로 충분히 구매하여 키워볼 수 있습니다. 식물집사라면 알로카시아를 구매해서 키운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물을 좋아하면서도 과습은 싫어하는 예민함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 키우는 방법. 알로카시아는 아름다운 잎과 독특한 괴근으로 유명한 관상용 식물인데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잎이 시들게 되고 또 식물 전체가 죽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은 그 식물의 특성을 알고 키워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데요. 알로카시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환경 조성.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나는 관엽식물로 잎이 많이 달리고 크게는 2m까지 자라다 보니 물 증발량이 높기 때문에 요구량도 많아지는데요. 큰 나무 아래에서 사는 식물로 따뜻한 기온, 밝은 햇빛, 비옥한 토양에서 생존합니다. 알로카시아 최적의 생장 온도는 20도에서 30도이며 겨울 나기 온도는 최소 13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10도 이하가 되면 뿌리가 활동을 멈추고 휴면에 들게 되고 이때 자칫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냉해를 입고 무르게 됩니다. 적당한 햇빛. 반양지 식물에 해당하는데요. 직사광선에는 잎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나 어느 식물이든지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무늬가 있는 알로카시아의 경우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독특한 무늬의 개성이 살아나는데요. 창문은 통해 들어오는 밝은 간접광을 좋아합니다. 물주기. 특히 뿌리 과습에 약한 식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하게 물을 굶기면 제대로 커주지 못하므로 조금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물주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뿌리나 몸집에 비해 작은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토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과습에 약하다고 해서 너무 바짝 말리면 잔뿌리들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화분의 흙의 50%가 말랐을 때 물을 챙겨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무젓가락을 화분의 반 정도 꽂아서 확인합니다. 습도. 뿌리는 건조해도 잎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여 최적의 공중 습도는 60에서 80%인데요. 때문에 공중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식물로 습도가 낮으면 잎이 마르고 시들어질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공중 습도가 풍부한 여름에 잘 커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화분 받침대에 물을 1cm 미만으로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갈이. 알로카시아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매우 부지런해야 하는데요. 뿌리 과습을 싫어하므로 화분을 작게 사용하고 뿌리가 꽉 들어차 화분 밑으로 빠져나오면 미루지 마시고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식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뿌리 과습에 취약한 식물은 갑자기 큰 화분을 쓰기보다는 기존 화분의 1.5배 이하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상토 70%, 산야초 20%, 펄라이트 10% 정도를 사용하여 심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병충해와 통풍. 알로카시아는 무름병이 잘 발생하고 응해에도 매우 취약한데요. 독성이 있어 병충해에 강한 편이지만 응해의 습격에는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응해는 한번 발생하면 없애는 게 여간해서 쉽지 않는데요. 민간요법으로 박멸하기는 어려우며 전문 응해약을 농약사에서 구매해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3번에 걸쳐 뿌려주어야 그나마 박멸할 수 있는데요. 응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물을 줄 때는 항상 샤워기로 잎과 줄기를 깨끗이 씻어내줍니다.
응애와 깍지는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공중 스프레이를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식물의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위쪽에 분사를 해줍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통풍은 식물에게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통풍이 좋으면 흙이 잘 말라 과습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랗게 잎이 시들었을 경우 영양분 소실을 막기 위해 잘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잎줄기 전체를 전부 떼어내면 괴근이 굵게 자라지 못하므로 아랫부분을 조금 남기고 잘라준 후 갈색으로 바짝 말랐을 때 제거해줍니다. 네 번째 종류, 알로카시아 무니프라이덱. 가장 고가의 품종으로 은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랗게 나온 새 잎은 시간이 가면 하얀 잎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 몇십만 원을 호가했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급락하여 3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로카시아 오도라. 보통 알고 있는 알로카시아로 두꺼운 괴근을 가지고 있으며 굵은 몸통 줄기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요. 보편화된 만큼 가격도 저렴하여 만 원 정도면 기대 이상의 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늬가 있는 알로카시아 오도라 바리에가타의 경우 소품이면 1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북 알로카시아. 독특한 하얀 줄 무늬로 거북 등 껍질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나마 소형종으로 구하기도 쉬워 많이 키우는 품종입니다. 무늬, 프릴, 하트 등 다양한 잎모양의 거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로카시아 멜로. 두껍고 거칠게 생긴 가죽 질감의 잎이 매력적인 식물인데요. 짙은 녹색의 잎이 마치 조화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번식 방법. 알로카시아의 번식 방법은 분주와 괴근 적심 구근을 나누어 심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주는 자구를 나누어 심는 방법이고 괴근을 줄기가 달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나누어 잘라 심은 후 자구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구 분리는 잎이 3장 정도 달렸을 때 모주에서 분리하여 따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작은 화분을 사용하여 심어줍니다. 뿌리줄기가 없는 알로카시아는 구근으로 자구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분갈이 시 구근을 떼내어 화분에 심어주고 싹이 나올 때까지 20도 이상의 따뜻한 곳에 두시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알로카시아의 괴근이 작을 때 크게 키우는 방법은 땅속에 묻어두는 것인데요. 다른 괴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심어 크기를 키운 후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분재를 키울 때 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꽃을 보기보다는 멋진 잎을 감상하기 위해 키우는 식물 알로카시아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